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평생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학을 지도하고 또 배출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강의부터 해서 철학관을 30여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이제 9월달이 되면서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내년에 삼재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띠분들이 또 삼재를 많이 타죠. 그래서 지난 인생도 양띠분들이 굉장히 굴곡도 좀 심하죠. 특히 인간의 애살이 참 많은 것이 양띠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수십 년 동안 상담하면서 겪고 또 이렇게 실제 나눈 얘기들을 토대를 가지고 팩트를 위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양띠님들은 인생의 굴곡도 많지만 또 실패도 많고 성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띠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애정이 많아서 또 사람에게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사람에게 피해를 또 많이 보는 것이 양띠분들입니다. 또 할 말을 다 못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늘 또 뭡니까? 조금 지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또 내 것 많은 것을 손해보는 그런 인생도 없잖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양띠분들의 어떤 문서라는 것은 계약, 돈, 뭐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것 전부 다 뭡니까? 내가 계약하고 내가 실제로 도발하거나 내가 어떤 이렇게 사인을 해서 실제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뭐 땅을 잘못 사든 아파트를 잘못 사든 또 그죠 뭐 또 어떤 걸 매입을 잘못 하든 또 투자를 잘못 하든 이런 거에 대한 손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고 또 지난 3년 동안 또 이별도 많고 사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특히 인간의 애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외도죠. 외도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문서운 가는 거는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양띠분들이 많이 건강에 특히 큰 병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죠? 또 이런 자잘한 병들은 눈병 많죠. 그 다음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상당히 많고요. 그죠? 특히 이 가슴적인 거 이런 게 그죠? 감정적인 병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뭐 이런 거죠. 그죠? 신경성 등하는 게 이런 게 참 신경성이라는 것은 많이 참고 내 것을 말 못하고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질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여기는 이제 바로 오늘 목요일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로 연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제는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내년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을미생들이 그저 인간의 애살이 가장 좀 많은 그런 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67년 정미생들은 사람의 이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혼이라든가 사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생들은 또 금전적인 배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당하죠. 그래서 머리 끄면 털난 사람들은 구해주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도와주지 말은 그런 말이 있죠. 김희생들이 너무 점잖고 뭡니까 양심이 없고 선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미생들은 새로운 이제는 뭡니까 결혼 상대자가 많이 우리가 체인지 된다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말은 환승한다. 연애가 환승된다는 건 연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과 결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삼재로 들어오면서 특히 결혼 상대자가 많이 돼요. 남녀공입니다. 남자는 좋은 예인이 생기고 예인들은 좋은 남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좋은 결혼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2003년 개미생들은 새로운 출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어떤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또 도전, 큰 도전을 많이 이루어지게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43년 개미생들은 그죠? 어떤 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큰 뭐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병에서 또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재혼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됩니다. 특히 양띠 중에서도 음력 12월, 11월, 12월 또 음력 7월, 8월, 9월에 태어난 분들은 대부분 복삼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삼재에서는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띠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웬만한 거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다쳤습니다. 그죠? 떠날 사람 떠났고 나갈 돈은 다 나갔고 이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이변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에서는 운풍을 타고 좋은 사람들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삼재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재를 많이 오는데 또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재 퇴치 방법도 오늘 마지막 구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지막에는 삼재 퇴치법을 아주 간략하게 30년 동안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활용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100% 효과가 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을미생들은 좀 이제는 행필이 좀 좋아지니까, 좋아지면 또 우리가 마가 낀다 그래. 말은 귀신 맞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 내가 돈이 들어오면 꼭 부탁하는 사람, 또 빌려달라는 사람, 뭐 투자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70평생 뭐 다칠 거 다 다쳤으니까 이제는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말고요. 그 갖고 오는 정보들이 좋으면 혼자 하지 굳이 나인데 갖고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절대 그런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좀 어려울 때는 다 떠났더만 내가 좀 잘 살고 또 이렇게 팽팽히 피면 그렇게들 많이 찾아오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양띠님들이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저 굳이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예, 무방하다. 또 70이 넘어서 환갑이 넘고 진갑이 넘어서는 동거래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뭐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예, 내가 평생을 했고 평생 겪은 사람, 예, 그런 사람, 검증된 사람만 만나도 다 못하고 못 만날 시간이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그 뭐 굳이 인연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의 인연 중에서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다시, 예, 검증된 사람을 만나서 추억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7년생들은 작년도에도 이별이 참 많이 됐죠. 특히 여인들이 남자가 많이 떠나갔죠. 그 중에 외도가 많고요. 그 다음 도박, 뭐 금전적인 거, 성격적인 이런 거 되겠죠. 그 중에서 외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또 찾아오니까 그때는 아이고 저 남자 때문에 뭐 남자 질렸다 하지만 사람이 인연한 또 좋은 운에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생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 아마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79년에 김일생들은 배신 당할 만큼 다 당했으니까 이제는 더 당할 것도 없죠. 저 우리가 궁적통이라 그랬습니다. 저 끝까지 갔으니 이제는 더 당할 것도 없으니, 예, 새로운 이제는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니까 그 실수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나중에 또 제2, 제3이 또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말고요. 그죠? 항상 길을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누군가 정보를 줄 때는 장점보다는 옆에 단점을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말하는 동안에도 아, 단점이 뭘까? 이렇게 써보다 보면, 예, 이렇게 유혹에 좀 강하게 되죠. 우리 약에도 보면 큰 글씨만 몸에 좋은 것만 써놓지 부작용은 밑에 아주 작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도 이렇게 보면 밑에 뭐 부작용들은 작게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나중에 원금을 다 못 돌려준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뭔가 단점은 좀 이렇게 가르는 것이 인간살이 아니겠습니까? 장점은 많이 부각시키죠. 그죠? 그래서 작은 단점도 옆에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들어보는 것도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개미생들은 그죠? 아주 출발이 좋은 출발이 돼서 좋은 연인이 생기고 좋은 앞길이 열리서 2003년생들은 굉장히 아주 찬란한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래 보시고요. 43년생들 오랫동안 병고 시절에 있는 그 병고에서 이제는 좀 많이 나서서 그저 활발한 인생을 좀 사시고요. 특히 여름생들은 삼재가 좀 심하게 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마지막 구절에 제가 삼재 풀이하는 걸 꼭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약간 사하고 이런 계약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삼재 풀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특별한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실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일려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효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분명히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43년 개미생 앞길 열리는 그런 운이고요. 55년생은 이제는 돈이 금전의 운이 듬뿍 들어오니까 주변에 부탁, 권유, 회유 뭐 이런 다가오는 사람만 좀 가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죠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이 약해지면 또 그죠 건강이 오기 또 나빠지겠죠. 정미생들은 그죠 새로운 인연이 오니까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쭉쟁이도 많지만 알맹이도 있다는 거죠. 김일생들은 또 이렇게 다칠 만큼 다 다쳤고 배신도 많이 당했으니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투자길이 열려서 제2의 종말연복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미생들은 연애가 떨어지지만 헤어지면 있지만 그죠 지난 3년
그러다가 많이 헤어졌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결혼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죠 오늘 영상이 잘 도움이 되어서 그죠 앞으로 2025년 을사년에 삼재가 오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요. 큰 부자 되시고 또 그 많은 것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지난 시절에 또 손해본 것을 만을 채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에 들어온 삼재 양띠분들은요. 종이에 어린 A4 용지면 되겠습니다. A4 용지에 임금왕자를 쓰십시오. 임금왕자를 쓰셔가지고요. 저기 아주 식당 잘 가는데 아주 손님이 많은 식당이라 이릅니다. 임금왕자를 썼어요. 손님 많은 식당에 가서 가위를 하나 뭐 이렇게 뭐 가져오시든가 뭐 또 사서 가시오 가져오시든가 손님 많은데 가위를 하나 갖고 오십시오. 그죠? 어떤 식으로 뭐 가위 하나에 1,000원 정도 1,500원이 하거든요. 그 사례를 주고 가져오면 되겠죠. 그 임금왕자를 하나 쓰시고 이 가위를 여기다가 예 같이 감싸는데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접습니다. 가위하고 같이 이렇게 가위를 접는데요. 안에다가 임금왕자를 그냥 이렇게 임금왕자를 쓰는 겁니다. 같이 쓰고 밑에다 생년월일 쓰세요. 예, 그냥 검은 글씨로 쓰면 됩니다. 자기 생년월일.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여자면 여자, 그죠? 남자, 남자. 이렇게 한자를 안 써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자 몇 년 몇 월 며칠, 임금왕자를 쓰고요. 가위, 그죠? 장사 잘 되는 집에, 고깃집에 과일을 요거 같이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기 비닐이 있죠? 비닐봉투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접은 걸 넣습니다. 이게 가위 같으면 이렇게 가위를 이 안에 넣는 겁니다. 임금왕자를 썼어요. 그 안에 생년월일을 넣고요. 요걸 그대로 비닐봉지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가시는 선산이라든가 자기들 산, 남의 산에는 또 이렇게 피해가 되니까요. 안 그러면 엄마, 아버지 산소 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묻어 놓은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아무거나 이렇게 좀 뽑아서 머리는 세 가닥이면 됩니다. 손톱, 발톱을 이렇게 조금씩 끝만 조금 자르면 됩니다. 요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묻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에 A4 용지에 그냥 임금왕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임금왕자가 되겠죠. 그죠? 임금왕자, 이 줄을 세 개, 이거는 임금왕자가 되겠죠. 여기다가 남자, 여자 포시하고요. 생년월일을 적고, 예, 이 가위를, 그죠? 고깃집에서 가온 가위를 여기 놓고요. 여기다가 머리카락이나 또 이렇게 발톱, 손톱 이렇게 끝만 조금 자르면 됩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이것을 뭐, 이렇게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죠? 이렇게 해서 본인들 저 산소라든가 등산 가는 데라든가 뭐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곳에 가서 요대로 갖다 묻어 3년 동안 묻어 놓으시면 삼재가 아주 슬기롭게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절약을 하면서 대대로 늘어놓은 비법이고요. 또한 이렇게 제가 3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알려줬는데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고 슬기롭게 또 이렇게 삼재가 다 지나가는 그죠? 어떤 천기 누설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냥 땅에 묻으면 됩니다. 그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비닐봉투에 몇 분 요리사 하고 저리사 하면은 그저 반대로 이렇게 묶고 또 반대로 묶으면 물이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삼재를 묻어 놓으면은 삼재가 무난히 지나가리라 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분 돌려서 자꾸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고 주변에 또 사위나 또 이렇게 뭐 며느리나 자식이 삼재가 있으면 이 영상을 그대로 또 보내주시면 아마 보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지금까지 삼재도 걱정하시고 또 지난 3년, 지난 10년 어려웠던 양띠리 분들의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시고요. 또 팔봉쌤의 양띠 분들의 다음 이야기 또 오늘 운세가 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인연을 주시면 또 양띠 분들의 소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하는데 기도를 동참해서 소원 성취하는데 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